음식 절제의 중요성에 대해 한 가지 흥미로운 일화를 소개하고자 해요. 일본의 유명한 관상가였던 미즈노 남복의 이야기입니다. 미즈노 남복은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의 예측은 단순히 얼굴의 생김새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들의 식습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를 보고 운명의 변화 가능성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미즈노 남복에게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제자는 타고난 얼굴의 징조로 볼 때 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빈곤의 징조가 아주 뚜렷했죠. 그런데 이 제자는 미즈노 남복의 가르침을 따라 엄격한 식단 절제를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일의 식사를 조절하고 절제된 식습관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와 건강을 얻게 된 거예요. 미즈노 남복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다면 상상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이 일화는 절제된 식습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미즈노 남복은 중년에 들어선 한 남자의 사례를 들려줍니다. 이 남자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지만 부단히 노력하여 결국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하지만 점차 절제력을 잃고 과식과 무절제한 생활을 이어가면서 그의 운명은 다시 어두운 길로 돌아섰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가졌던 사업이 실패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실수들이 쌓이면서 결국 사업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이로 인해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병에 걸려 침대에 누워야 했고 두 아들은 시내에서 벌어진 싸움에 휘말려 반가에 끌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미즈노 남복을 찾아와 자신의 운명을 다시 물었습니다. 미즈노 남복은 그에게 조언했습니다. 음식과 술을 절제하고 단순한 생활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미즈노 남복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음식과 술을 절제하고 다시 검소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삶은 다시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다시 번창했고 가족들도 건강과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이 사례는 절제된 생활과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미즈노 남복은 그의 경험을 통해 음식의 절제는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사람의 운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어요. 절제된 식사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절제는 단순히 소식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배가 부르지 않을 정도로 먹고 항상 부족한 듯이 먹는 것이 절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몸과 마음이 균형을 유지하고 운명도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음식의 절제는 여전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과식과 폭식은 비만과 여러 만성질환의 주된 원인이 되며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요즘은 음식이 너무 풍족해져서 오히려 건강 문제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예전에는 음식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었지만 이제는 너무 많아서 문제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나 감정적인 어려움을 음식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결국 건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이고 절제된 식습관은 건강을 유지하고 정신을 맑게 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절제된 식습관을 통해 우리는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절제함으로써 정신적으로도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식으로 인한 졸림이나 피로감이 없으면 일상생활에서 더 집중력 있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신이 맑으면 일의 성과도 높아지고 삶의 질도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입니다. 결국 음식의 절제는 단순한 건강관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일 수 있으며 현대인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미즈노 남복의 일화는 우리에게 음식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과식과 무절제한 생활에서 벗어나 절제된 식습관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식습관을 조절하는 것은 아주 작은 변화일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몇 가지 도서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나가키 히데이로의 나는 단순하게 먹기로 했다는 소박하고 절제된 식생활의 가치를 탐구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절제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또한 김용훈의 어쩌면 조금 외로웠는지 몰라라는 음식과 우리의 마음, 상태와의 관계를 깊이 조명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음식을 통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음식 절제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